안녕하세요. 예, EBS 육아학교 엄마성 아이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유, 벌써 많이 오셨네요. 자, 그래서 오늘 뭐에 대해서 할 건가 하면 우선 엄마들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 가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오늘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 갖고 물어볼 때 예, 그런 거에 대한 거 먼저 하고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오늘 하고 저기 뭐야 다음에는 애들이 그냥 물어보는 거 당연히 그 미취학 아동부터 해서 초등학교 요 애들하고 성에 대한 대화를 어떻게 할지 얘기를 오늘 할 건데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처음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러니까 성기에 관심은 아주 어려서부터 관심 가져요. 아주 어렸을 때 아장아장 걷고 쉬하고 기저귀 떼고 우리가 애들 기저귀 채울 때도 엄마 아빠가 아이고 잘생겼네 아이고 뭐 이 고추 봐라 잠지 봐라 아 여기는 소중한 거야 이런 말 하면서 기저귀 왜 갈아주고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럴 때부터도 아 뭔가 나의 몸에 귀한 게 있구나. 아주 애기 때부터도 사실 아는 거고요. 지 말 못할 때. 조금 더 커서 옷을 입고,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자, 옷 입어야 돼. 막 그 팬티 안 입고 돌아, 애들 밖에 안 내보죠. 자, 이 옷을 입어야 돼. 또 그 뭐냐. 목욕탕, 아니 저기 뭐지, 수영장 가서도 수영복 입어야 돼? 뭐 이런 거 할 때, 요런 소, 이런 걸 이렇게 옷을 갈아입히고 할 때 애들이, 아, 여기는 뭔가 소중한 게 있구나. 중요한 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알아요. 자, 그러다가 남매가 있거나 성이 다른 부모랑 할 때, 오, 왜 다르게 생겼지? 오, 왜 거기 털이 있어? 나는 털이 없는데? 그렇지. 남자, 여자. 그렇지. 바로 그렇게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오늘이 첫 시간이니까 가장 어린아이 미취학 아동 나하고 대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애들이 이제 다르다고 느낄 때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자, 요렇게 요렇게 있는데 나는 여자애 같은 경우 요렇게 보는데 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내 남동생은 그런 게 있더라. 엄마, 나는 왜 이거 없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때요? 너는 여자니까 없는 거야. 쟤는 남자니까 있는 거고. 이렇게 보통 남자니까 고추가 있는 거고 여자는 원래 없는 거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거보다 좀 더 다른 표현 없나? 좀 더 다른 표현 없나? 왜냐하면 여자니까 없어. 이게 뭔가 약간 결손을 느끼게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뭐가 달라? 그러면 뭐가 다른지 보여줄게. 그러면서 자, 요 잠지는 여자애나 남자애나 잠지라고 했는데 잠지는 밑에서 봐야 더 잘 보여.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본다는 거는 우리 애들 기저귀 갈아줄 때 포즈죠. 자, 이렇게 여자, 남자 똑같은 거 우리 똥꼬. 자, 여자랑 남자랑 엉덩이에 응가가 나오는 오 응꼬 응꼬가 있어요. 여기는 같은데 요건 이제 배예요. 자, 근데 그 앞에가 달라. 이게 지금 뒤쪽이고 요게 앞쪽이죠. 그 앞이 달라. 어떻게 다른가 하면 여자는 요렇게 생겼고 남자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생긴 게 엄마 같은 여자고 이렇게 생긴 게 아빠 같은 남자야. 여기서 아까 응가가 나온다 그랬지. 남자는 여기서 쉬아가 나와요. 쉬아 나오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몸에 쉬아 나오는 길, 응가 나오는 길은 달라요. 길이 두 개예요. 두 개예요. 자, 여자는 쉬아 나오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자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몸에 여기 아기가 나오는 길이 있어요. 오, 그게 아빠랑 엄마랑 다른 거야. 오, 아기 낳는 길. 우리 이렇게 엄마들은 아기 낳는 길이 있어. 몸에 아기를 키우고 계속해서 아기를 키우고 아기 낳는 길이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오, 그래? 이로 아기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아기가 나와? 어떻게 아기가 나와? 여기서 쉬어 나오고 응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아기가 나와? 그죠? 이렇게 해서 아니지 쉬어 나오는 거랑 응가 나오는 거랑 이거 같이 나오면 안 되지 다른 길이지
그럼 이제 소개. 자, 여기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여자, 남자를 소개해. 자, 여기에. 자, 요렇게 약간 역삼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자, 선생님은 요게 애기집이야. 애기를 키우는 곳이야. 지금은 엄마 뱃속에 만약에 둘째를 데리고, 동생 데리고 있는 엄마는 더 실감나게 설명했지. 엄마 뱃속에 여기서 아기가 크고 있어. 이게 그리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없어. 지금은 작지만 아기가 들어서면 이렇게 커진단다. 한 50배 정도 아주 커진단다. 자, 그리고 여기 나팔같이 생긴 요 양쪽에 나팔 양쪽에 팔같이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같이 이렇게 생긴 게 있는 자 여기에 요렇게 이렇게 애기씨를 만드는 애기씨가 잔뜩 모여있는 예, 요게 있고 애기씨집 애기씨가 모여있는 보물이 보석이 있어 양쪽에 예쁜 여자 보석 여자 보물 그렇지 그러면 남자는 애기씨가 어디 있어 남자 애기씨가 바로 여기 있단다 여기 아까 남자 잠지 소변 보는데 우측 밑에 여기 그냥 가르쳐줘요 불알 우리 말이잖아 불알 애기씨를 모아놓은 애기씨 보물함이 여기 남자도 두 개 여자도 두 개 이쪽에 자 이렇게 있어요 그 애기가 혹시 이런 거 물어볼래나 왜 쟤는 밖에 있고 왜 나는 뱃속에 있어 이런 거 혹시 안 물어볼래나 남자 애기씨는 체온보다 차가워야 돼요. 그러니까 배 안에 들어 남자 아기씨가 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잠복고환이라 그래요. 아빠 꼬추는 내 꼬추는 그러니까 너가 꼬추만 작니 키도 작고 팔도 작고 다 작지 발바닥 작고 지금 작은 거야. 아빠처럼 큰 꼬추 갖고 싶으면은 밥도 잘 먹고 쑥쑥 커지면 아빠처럼 커지는 거야. 여자애들은 마찬가지. 찌찌 엄마 가슴. 엄마 왜 나는 없어 뭐 작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가 밥 잘 먹고 쑥쑥 크면은 나중에 엄마처럼 멋진 가슴을 갖게 되는 거. 그렇지. 털도 엄마 왜 나는 털이 없어? 털. 아이 지금은 없어. 네가 더 밥 잘 먹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형아처럼 커지면은 털 난단다. 그럼 엄마 아빠처럼 멋진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죠. 남자 아기씨는 따뜻하면 아기를 못 만들어요. 여자 아기씨는 따뜻한 데 있어야 건강한 아기씨를 만들 수 있어요. 엄마들한테 주는 또 하나 애들 여기 고환 관리나 이 고추 관리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애들이 실제로 고환이 이렇게 주름이 있고 애기들은 뭐든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이렇게 늘어지고 하는 게 다 뭐예요? 온도 조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운 날씨에는 고환이 축 늘어져요. 추운 날씨에는 온도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복벽으로 딱 붙여갖고 좀 보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자의 생성 능력이 온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남자애들, 난 요즘에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 거의 막 스타킹처럼 이렇게 바지 줄여 입잖아요. 얘들아, 정자를 우리가 보호하자. 헐렁하게 해봐야 돼. 이 남자의 고환이 제가 보통 이렇게 약간 요렇게 있는 것도 이게 마찰이 되면은 뭐 온도.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들 그렇게 예를 들어서 위치가 좌우가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온도 문제 돼요. 자 그렇고 자 그럼 여자들은 따뜻한 데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랫배 따뜻하게 특히 신경 써서 그래서 여자들 너무 아랫배 그 뭐죠 이 배꼽티 요즘은 좀 드레이크하는데 막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애들도 어렸을 때부터도 이게 다 그렇게 있는 거는 너를 건강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 그렇지 여자는 아랫배 따뜻하게 남자는 시원하게 그러니까 남자들 막 춥다고 여자애들은 그 이게 따뜻한 방석이나 뭐 이런 거 있었지만 남자애들 맨날 그런 데 앉히는 것도 별로 좋은 거는 아니야 시원하게 선선하게 애기는 자 여기서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그 저기 이게 고환이 없다거나 그럼 아까 말했죠 잠복 고환이라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태아 때 남자애들은 고환이 배 안에 있다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 고환으로 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여기 있어요? 이런 상태면 어떻게 돼요? 정자 생성이 안 되죠. 불임으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에 태어났는데 고환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이 음낭이 비어 있다. 고환이 없다. 그럼 빨리 수술해서 끌어서 내려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아기 때는 뭐 작지만 어쨌든 알이 만져줘야 되고 이제 성인처럼 다 크면은 이게 한 호두알 정도 한 4cm 뭐 오발 형태로 뭐 한 3, 4, 5cm, 2, 3cm 아무튼 그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양쪽이 다 크는 것도 봐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고환이 안 크고 있고 오히려 작아지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고환이 작아지는 건 왜 그렇겠어요? 정자 생성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겠죠. 그래서 불임인지도 모르고 무정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너무나 건장하고 잘생긴 남편이 왔는데 왜 애가 안 생길까요? 막 고민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고환이 정상보다 되게 작아지도 몰랐던 거예요. 고환 크기는 유난히 작아지거나 이게 점점 커져야 돼. 사춘기 지나면서 여기서 애기씨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애기씨가 만들어져서 여기로 나와. 자, 여기에 애기씨 어떻게 만나요? 여기로 들어가서 만나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남자의 고추, 음경, 장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애기씨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만나서 애기가 되고 얘는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예쁜 애기가 크는 거란다. 여기에 생기는 여기 잠지, 엄마 뱃속 애기집은 다 너처럼 건강한 아이고 예쁜 아이 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많은 분들이 가르쳐주면 따라 할까봐 성을 먼저 너무 빨리 알아서 흔히 말하는 발랑 까진 애가 될까봐 또 뭐 아무튼 이렇게 걱정하고 뭐 피임 방법 알려주면은 섹스를 막 아무렇게나 누구나 해도 이렇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서 안 가르쳐주고 숨기고 모르고 해서 애가 정작 중요한 정보를 야동이나 컴퓨터나 잘못된 정보를 받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엄마가 가장 아이의 건강한 인생, 행복한 생활을 응원하는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얘기해주고 스스로 건강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 몸에 건강한 성적 자아를 갖게 하자는 게 오늘 이런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얘기를 해줄 때 자, 너 한번 해봐. 뭐 그러니까 엄마부터도 뭔가 이게 무슨 굉장히 뭔가 좀 막 그렇게 그런 안 좋은 암시를 주거나 이거 너 하면 막 잡혀와 뭐 좀 이렇게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 성을 달리하는 건 우리가 보통 자기 혼자 언제부터 씻을 수 있을까요? 자기 몸? 제 생각에는 유치원 들어가서, 물론 유치원도 요새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 같이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유치원 가서는 화장실 가서 혼자 닦고 나올 수 있지 않아요? 유치원 가서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아, 여자 남자가 다르구나. 다르구나도 알고 아 그래서 여자 남자 화장실도 다르고 성기 같은 것도 다르고 막 그런 거 보고 장난치고 하는 거 아니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관심 갖고 할 때부터는 성이 다른 부모하고도 같이 목욕하는 거는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고 사실 성이 같은 전 딸만 있다 그랬잖아요. 딸도 그렇죠. 딸도 그 음부를 씻을 때 지가 손이 닿을 수만 있으면 스스로 씻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가 우리 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이 집중이 돼 있어요. 되게 예민한 데예요. 엄마들은 목욕 빨리 시켜야 되잖아. 빨리. 아파요, 애들. 여기. 참아! 막 이런 데 얘기해도 실제로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그리고 여기 소변 보는 데나 음보 있는 데는 굳이 그렇게 열심히 빡빡 안 닦아도 되거든요. 대변 보는 데는 뭐 잡균이나 대장균 같은 거 있으니까 여기는 비누칠을 좀 해도 되는데 여기는 뭐 그렇게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좀 커서 치구 같은 거 생기기 전에 포피가 커지고 하기 전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닦을 것도 없거든요. 그냥 가볍게 헹궈두시면 해야 돼. 혼자 스스로. 자, 여기는 소중한 데니까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애가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엄마가 그걸 억지로 막 너무 열심히 닦아가지고 벌게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애들도. 특히 그리고 요거 씻을 때 요거는 이제 다른 위생적인 건데 애들한테도 요긴 소중한 거고 요긴 응가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균이 있어서 요게 요로 들어가면 그게 아플 수 있어요. 병이 날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자애들은 길이 하나 더 있잖아요. 애기 나오는 길, 질,
저기 소변 나오는 게 여기가 여기에 있는 균이 들어가면은 그게 여자애들도 염증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질염이나 외용부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생기 때문에 반드시 대변 보고는 뒤쪽으로 닦아내는 거죠. 아시죠? 이거는 대변 보는 뒤쪽으로.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간에 대변 보는 거는 뒤쪽으로 닦고 소변 보는 것도 사실 여기를 어떤 엄마들은 물티슈 갖고 다니면서 애들 저기 뭐 대변 보면 막 물티슈로 팍 닦아주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긴 그냥도도 좀 습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거기다가 자꾸 그 물티슈로 물로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거기 물 그 저기 물티슈로 자꾸 하다 보면은 습해지는 게 곰팡이 질염, 곰팡이 외음부염. 응? 남자들도 곰팡이.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도 그냥 휴지 같으면 이렇게 착착 접어서 소변 묻은 거 닦아내는 정도. 닦아내는 정도. 너무 열심히 그 어른들도 그렇거든요. 너무 열심히 너무 위생적으로 너무 자주 닦고 하는 경우가 오히려 염증이 더 생겨요. 빨갛고. 그런 경우는 그냥 건들지 말고 좀 잘 말려만 줘도 대부분 약 안 쓰고도 저절로 좋아져요. 이게 뭔가 자꾸 더러운 거다. 뭐 막 이런 인식을 자꾸 주면 휴지로 막 계속 닦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그러면 나중에 그 휴지가 여기 휴지 있나? 휴지가 이게 짜개지잖아요. 예, 짜개지면서 여기 말려 들어간 경우 있어요. 그래서 애가 아직 애긴데 질 분비물이 냄새도 나고 이상해서 와서 이렇게 보면은 그 안쪽에 처녀가 안쪽에 질 안에 휴지 끄트머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그 남자의 성기가 크고 음경이 크고 나서 포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포피 밑에 그 하얀색 그 분비물 치고 뭐 이런 거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이 포피를 뒤로 이렇게 좀 잡아당기면서 귀두 부위를 닦아요. 그럴 때는 조금 신경 써서 닦아야 되는데 애기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남자애들은 또 하나 조금 엄마들한테 부탁할 게 아까 이 고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지만 이게 몸 밖에 있잖아요.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 놀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자애고 남자애 간에 이 사타구니는 뭐 이렇게 발로 차거나 그거는 저기 우리 어른들 누가 뭐 그 공격할 때 방어하려면 꼼짝 못하게 할 때나 이렇게 막 차는 막 이런 드라마나 이런 것도 나오곤 하지만 평소에 놀 때 이렇게 운동하거나 할 때 여기는 절대로 차거나 아프지 않도록. 그래서 애들한테 쉽게 이해시키려면 우리 그 축구 할 때 뭐죠? 페널티킥인가? 바로 빵 찰 때 보면은 다 서서 이렇게 다 가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이제 고환 음경 있는 데는 실제로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치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여기는 소중한 곳이야. 여기 애기 씨는 굉장히 중요한 보물함인데 여기가 다치면 어떻게 되겠어? 애기 못 가지면 안 되지. 예쁘네. 그러니까 여기는 소중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하지만 나쁜 거야가 아니라 왜 그런지를 설명해주고 애가 이해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 수요일 10시 반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예. 감사합니다.